열심히 말고 재밌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그걸 안 믿어요. 사랑하는 일 찾아서 살아? 여러분 한번 해봐요. 그 남자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어요? 왜 지금은 그냥 그래요? 그 여자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맞죠? 일도 똑같아. 일도. 돈이 안 되고 이득이 안 되면 일도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마냥 행복한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다 죽여요. 최근에 이제 인스타에서 작가인데 원고를 쓰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작가님을 보는데 동기부여 되고 영감을 받는다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작가님이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말고 재미있게. 그 얘기를 딱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말이 참 무섭구나. 보통 밖에서 이런 멘트를 들어보면 그 멘트가 그럴싸한 멘트가 되게 많아요. 열심히 말고 재미있게. 되게 설득력 있는 멘트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워크 에틱이라고 노력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안 살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재미있게 하면서 PCM 12년 왔을까? 재밌게 열심히 아니 열심히 아니고 재밌게 이렇게 내가 왔을까? 과연 행복한 척한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행복해 보이는 척.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전쟁터에서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고 그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밑바닥이면 내가 솔직히 그런 집에서 살고 하는데 행복할까? 근데 꿈이 있으면 어때요? 상상력에 대한 힘은 가지고 있지. 탑.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언젠가 잘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건데 믿음과 행복이 연결될 수도 있어. 근데 마냥 행복한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다 죽여요. 커피값을 아껴서 뭐 해야 된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심지어 집까지 팔아서 해야 된다는 말까지 전 정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말에 뭔가 설득하는데 안 보이는 걸 설득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자산까지 안 보이는 걸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비트코인이 보여요. 주식이 삼성전자 샀으면 그게 보여요. 전자상에서 그냥 왔다 갔다 막 자산이라도 나 보이는 걸 좀 원해. 부동산이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부동산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애한테 개입하지 말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애한테 개입하면 애한테 안 개입한 것과 개입한 거를 알고리즘을 분석해봐 안 개입하는 게 오히려 애한테 더 도움이 돼요. 근데 내가 전문가다? 그럼 애한테 개입해야지. 애를 사랑한다면 애하고 내가 적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애를 코칭하고 애를 이끄는 거예요. 근데 그 로드맵이 없고 해독 능력이 없으면 애를 개입하면 잘못 인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쿠팡이라든가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이런 거에서 또 현금을 또 추가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월세에서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 두꺼운 현금 흐름이 하나가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새끼 현금 흐름 하나 계속 만들고 또 추가로 또 다른 데 비트코인이 뭐래 또 그거 배당금 더 많이 준대 또 요즘에는 금리가 또 올라가가지고 뭐 은행이 얼마 그러면 금을 사면 또 얼마 된다. 다 뭐다? 물방울 같은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백만장자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컨퓨즈하게 만드냐면 이거를 또 쉽게 벌 수 있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24시간밖에 없는데 큰 현금 흐름 원래 벌려고 제대로 된 흐름에는 들어왔는데 또 밖에 나가서 이런 거를 찾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그냥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과학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한 해독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금융 IQ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멍청한 애들 많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걔네들 집중을 안 해. 집중을 못 해. 집중 못 하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 보니까 정말 쉬운 결정을 하면서 살았어요. 쉬운 결정 했다는 게 뭐냐면 두려워가지고 남들 다 가는 데 가고 남들 다 이렇게 해라고 해가지고 눈치껏 그냥 이렇게 그냥 시간을 때운 거예요. 때운 거. 한 번도 이 사람이 억대연봉을 못 가봤던 사람들은 억대연봉 딱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품이 나와요. 원래 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를 보면서 약간 좀 실망한 게 사실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때 가봐야 돼. 사람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절대 몰라요. 다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가보면 딱 나와요. 왜냐면 역사가 이 사람 한 번도 억대연봉 돼본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원래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그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뽀롱이 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버가 돼야 돼요. 그래. 책 읽기와 글쓰기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장기 플랜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0.1%만 하는 사람들이
결과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저렇게 된다고. 억대연봉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아요. 왜냐면 억대연봉이 되고 나서 지키는 것도 힘들거든. 그래서 중산층병이 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지키기 위해서 비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중산층의 그 한계가 딱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그 관계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보면 범위가 되게 넓어요. 어느 날엔 또 이거 하겠다, 어느 날 비트코인 했다, 어느 날 주식 했다, 어느 날 부동산 했다, 어느 날엔 또 무슨 뭐 한대, 어느 날 또 이거 한대, 평생 그렇게. 그리고 어느 날 이 직업이 있대, 어느 날 또 이러고, 아 이젠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인생이란 게 또 이렇대, 이 인생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이 범위를 줄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돈이에요. 특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타겟이 없어요. 범위가 없어, 주제가 없어,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년을 살아도 그 사람 계속 가난할 거예요. 제목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수만 가지 해야 될 거 몇 가지로 딱 정해져요. 인생이 마치 숙명인 것처럼 이게 내 직업이, 이게 내 사명이고, 이게 내가 유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는 적어도 이것만 해야 되겠다는 게 범위가 확 축소돼요. 여러분은 진중한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고 그 투명성을 밝힐 줄 알고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옳은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되고, 진중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삶은 더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진중한 목표가 없고 중산층 정도에 대한 목표와 그 문화와 그런 어떤 생각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 삶도 또한 그 딱 중간 범위에 있는 거예요. 1년에 6억, 10억씩 벌 수 있게끔 높은 티켓을 판매하는 고소득 기술을 높이면 돼요. 그거를 10년 쌓는 게 10년 동안 한 장 한 장 모아가지고 15억을 쌓는 것보다 덜 위험해요. 지키는 힘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면 10억을 모았어. 근데 지키지 못했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고소득 기술을 높이면 1년에 3억, 5억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잃었어. 그러면 여러분 고소득 기술을 잃은 게 아니에요. 또 다시 1년 동안에 5억, 3억 벌면 돼. 그래서 고소득 기술을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개발을 하고 10년 동안 뭐 어떻게든 대가지불을 해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개미들은 저도 이기는 게임을 해야 돼. 특히 나이가 든데 내가 가난하다, 내가 나이가 있어 근데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내가 제대로 전략이 없고 내 주제가 없어, 그런 사람일수록 뭐 해야 되냐면 저도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홀드콜이라는 거예요. 변동성에 많이 노출되면요 새로운 자산하고 많이 연결돼요. 새로운 자산, 여러분 자산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상어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어를 원하면 바다로 가야 된다. 근데 바다에는 어때요? 항구에 떠나면 어때요? 철렁철렁거리고 막 비도 오고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뭘로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몇 개 올리고 기다릴까? 블로그 쓰고 기다릴까? 그게 어떻게 바다가 돼요? 그게 어떻게 변동성이 돼요? 그거는 기다리다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직접 내가 그냥 사람을 문 열 수 있는 힘만 가지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우리 삶은 이미 좆됐어요. 끝. 우린 더 이상 좆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이런지. 일단 이게 현실이에요. 언론, 여러분 SBS, KBS, JTBC 모든 언론들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많이. 왜 자신의 감정 그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면 공격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그래서 중산층들이 많고 중산층의 문화가 많이 지금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산층에 맞는 언론 기사가 나가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엄청 오류된 정보가 계속 나가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그런 걸 들었을 때 그걸 믿고 또 믿고 틀린 믿음, 틀린 선택, 틀린 믿음, 틀린 문화 계속 이게 반복되면서 세뇌하는 거예요. 무조건 생존한 게 최고예요. 순수익이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되더라도 10년 동안 내가 이 자리에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적자 나는 기업들, 흑자 나는 기업들 있잖아요. 적자가 더 많잖아요 요즘에는, 특히 자영업자가.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폐업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안전하고 생존하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래 생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7년 수익이 마이너스였어요 한국에서. 지금도 사실 생존에만 집중해요 저는. 제가 여러분 마케팅하고 유튜브하고 확장하고 이윤 창출 더 많이 해가지고 다양한 거 막 다 하고 고용도 하고 하는 거 같죠. 지금도 생존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확장에 집중하는데 그게 생존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케팅에 집중하고 더 알려지고 더 많이 매출을 올리는 거 같지만 그게 생존에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존이 우선이지 이윤 창출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문제보다 해결책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how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I can't. 나는 이걸 못
못한다. 난 이거 못해내겠어. 여기에 집중하면 스위치 딱 없어지잖아요. 근데 How can I do it? How can I afford it? 이거를 여러분 집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예 스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이때 해결했을까? 누가 이 순간 이런 어떤 상황에 이런 카드 빚값에 허덜길 때 누가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소송에 걸렸어요. 누굴 찾아야 돼요? 잘하는 변호사를 찾으면 되잖아요. 찾았어. 이기면 되잖아. 지금 내가 굶어 죽을 것 같고 부채가 있고 빚이 있고 그 심리가 나올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볼까? 나처럼 이 상황에서 나처럼 생각하는 몇 명이 있을까? 대부분 다 여러분처럼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대부분 사람하고 다른 사람 살 수 있어요? 그 생각에 대한 대처법이 대부분 사람하고 똑같이 대처법인데 똑같은 에너지인데 똑같이 부정적인데 그게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 타스크를 주면 여러분들 기똥차게 이거를 이겨낼 줄 아는 그 심리와 그 창의력이 필요한 그때나 창의력을 쓰세요. 문제보다 해결책이 더 많아요. 사람이 창의력을 좀 많으면